여기서 요놈 가장 문제되는 거 코치인 추출세수라고 저는 지목을 하는데 이게 알레르기 일으키고 장염의 원인이다라는 거 말고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데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접 카피를 떠서 왔는데 우리 선생님들께는 이거 보여드려도 된다고 봅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식단 권고입니다. 식단 권고. 서양의 한 단체에서 권고하는 내용이거든요. 무슨 식단이냐? 어린이 식단으로서 구비해야 될 조건이라는 그 권고인데 어떤 단체인가 하면 여기 나와요. 요거. 여기에 뭔가 하면은 HCSG 그룹이라는 데인데 HCSG가 뭔가 하면 다른 게 아니고 과잉행동아동 지원그룹. 요즘 어린이들이 그 과잉행동 장애가 많잖아요. ADHD. 예? 그런 아동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서양에서는 이 분야 연구가 많은데 특히 이게 영국에 있는 단체거든요. 영국에 있는 NGO 단체인데 굉장히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예? 과잉행동 장애아동 연구단체입니다. 이 단체에서 어린이 식품으로서 갖춰야 될 조건, 그러니까 어린이들의 산만한 행동, 과격한 행동을 막기 위해서 음식이 대단히 중요한데, 예? 그러면 어떤 음식을 먹여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언급한 게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거. 예? 요 빨간 줄 친 부분. 뭐를 줄여라 라고 써놨어요. 뭐를 줄여라. 뭘 줄여야 되냐? 어린이 식품으로서 반드시 정제당. 이게 설탕 같은 거죠. 설탕 같은 정제당. 그리고 식품 첨가물을 줄여라. 왜? 이게 어린이 과잉행동증을 부추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단체에서는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식품 첨가물 중에 뭐가 어린이 과잉행동증을 부추기는지 밝혀낸 것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써놓은 게 있죠. 밑에. 요놈들. 요게 지금 이 단체에서 밝혀낸 거예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연구하면서 계속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물질들을 어린이 식품에는 쓰지 말라. 그렇게 권고하는 것들인데 여기 한번 볼까? 이게 조금 생소하실지 모르겠는데 색소, 보존료, 산화방지제 주로 그런 첨가물들입니다. 여기 중간 아래쯤 보면은 요거 보이시나 모르겠네.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뭐예요? 코치닐이라고 써놨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연지벌레로 만든 코치닐 추출세수 요걸 말하는 거예요. 어린 식품에 쓰지 마라. 과잉행동증을 부추기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 사용한 식품들 많이 먹는 어린이들 집중 잘 못합니다. 산만합니다. 적극성을 가진 어린이들은 과격해집니다. 어린이 식품에 쓰지 말아라는데 이거 어린이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어린이 먹지 말아야 되는데 주로 누가 먹어 이런 거? 어린이. 이런 단체들의 얘기가 지금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린이 제품에 유독 이 제품이 이 색소가 많이 쌓인대요. 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과일 하면은 딸기가 제일 먼저 꼽히거든. 그래서 어린이 가공 싶으면 대게 딸기 맛이 들어가. 딸기 맛이 대게 들어가는데 딸기 맛 내려면 색깔도 내야 되고 그럴 때 이게 다 나가는 거지 뭐. 그렇죠? 예. 여기서 본 김에 하나만 더 보실까요? 요거 그 밑에 있는 거 밑에 요거 뭡니까? 소디움 나이트레이트. 이게 질산나트륨이에요. 질산나트륨. 아질산나트륨. 아까 보신 거 있죠? 요거 첨가물 중에 가장 위험하다는 거. 어디 들어가 있는 거? 육강품에 들어가 있는 거. 이것도 어린이 과잉행동증을 부추긴다. 사실 이 아질산나트륨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독성이 무척 강하고 암을 일으키고 지금 여기에 어린이 과잉행동증도 부추기는데 또 이 수많은 위험성 보고가 있어요. 치매의 원인이 된다는 보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물 실험을 해보면 유산의 원인이 된다라는 보고도 있어요. 유산. 그 다음에 선천적 결함을 일으킨다. 그런 보고도 있고. 첨가물 중에 가장 위험한 물질이라고 지목될만 하잖아요. 하나만 더 보시죠. 하나. 코치닐 추출세수 바로 위에 있는 놈. 보이시나요? 카라멜. 이게 뭡니까? 카라멜 사탕이에요? 아니, 그거. 첨가물이니까 네. 색소지. 색소. 예. 요거예요. 요거 카라멜 색소. 요거는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카라멜 색소. 요것도 천연 색소입니다. 요 카라멜 색소 천연 색소지만 이것도 이제 문제가 꽤 많은 색소인데 요거의 특징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색소. 지구촌에서 가장 많이 물량적으로 사용되는 빈도수로도 많은 색소. 하면은 바로 요 카라멜 색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느 제품에 쓰길래 이렇게 많이 사용될까? 이게 이런 색깔 내는 거 꽤 많은데 이게 사실 보시기에 까만 색깔 내지만은 누룽지 색깔 있죠? 먹음직스러운 누룽지 색깔일 때도 이걸 써요. 조금 넣으면은 연갈색을 띠는데 그게 누룽지 색깔이에요.
많이 쓰면은 색깔이 진해져가지고 이런 색깔 그대로 나는데, 이거 쓰는 대표적인 식품 뭐가 있을까? 가장 많이 쓰는 거 뭐가 있을까? 이게 뭡니까? 음료. 청량음료의 제왕? 콜라. 콜라. 콜라의 검은수로만 이 색상의 정체. 이게 바로 코치니 추출색소잖아요. 그죠? 코치니 추출색소. 아, 코치니 추출색소 아니죠. 아, 죄송합니다. 카라멜 색소. 카라멜 색소잖아요. 볼까요? 콜라. 뒷부분 본 정답이 나와있지. 이 부분 한번 보세요. 여기 사인되는 원료들 써놨는데. 카라멜 색소가 있네. 카라멜 색소. 맞네. 이 카라멜 색소가 천연 색소지만 비타민 대사를 저해해서 성장을 억제한다. 예. 네. 그런 보고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몇 가지 또 있습니다. 칼슘 흡수를 저해한다. 그런 보고도 있고. 칼슘 흡수를 저해한다. 그런 보고도 있고. 또 있습니다. 또 있는데, 일단 이걸 사용한 이 콜라. 여기 원료를 한번 보시자고. 보시면은 색소뿐만이 아니고 설탕, 인산, 향료, 카페인, 탄산가스도 뭐 마찬가지고, 물만 빼놓고는 다 나쁜 거야. 그죠? 근데 이게 어떤 제품이에요? 10년짜로 써놨네. 물만 빼놓고 다 나쁜 건데, 브랜드 가치로 치면 세계 1위. 13년 동안 1위 자리를 계속 고수해오고 있어요. 대단한 제품인데, 그렇다면 소비자 건강에 얼마나 기여를 할까? 사용하는 원료로 보면 전혀 건강하고는 거리가 있어.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키는 아주 대표적인 나쁜 가공식품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 중에서 가장 나쁜 첨가물 하나만 든다면 저는 이 카라멜 색소를 들겠습니다. 왜? 왜? 이 콜라에 혹시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들어있습니다. 맞습니다. 발암물질 들어있습니다. 4MI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언론에 다 보고 됐는데, 이것도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하셔도 나오고, 제가 이제 이것도 동영상으로 참 못 보여드려가지고 아쉬운데, 4MI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발암물질이에요. 4메틸 이미다졸이라는 물질입니다. 우리나라 콜라에 특히 많아요. 나라마다 조금 다른데, 우리나라 콜라에 특히 많아, 이게. 예, 네, 콜라에 발암물질, 예? 우리나라 사람 제일 못됐네요. 돈이면은. 그동안 이 콜라 회사가 계속 또 뭉개 왔어요. 전문가들이 계속 주장했는데 뭉개 왔는데, 이제 미국의 큰 시민단체 중에 CSPR라는 단체가 또 있어요. 그 단체가 또 전문가들이 꽤 많은데, 그 단체가 직접 조사를 해서 밝혀냈어. 그래가지고 인정을 했어, 이제. 인정을 해가지고 이제 바꾸겠대. 근데 바꾼다는 게 미국에서만 바꾸겠대. 아직 미국의 나라에서는 바꿀 계획이 아직 없어요. 왜? 소비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고 잘 먹고 있는데 뭐 굳이 바꿔. 미국에서 그런 단체가 얘기를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아니까 바꿔라 막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바꾸는 거지. 소비자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여튼 문제는 뭐냐? 이런 4MI 같은 게 이런 청량음료에 왜 검출이 되냐? 바로 이 카라멜 색소에서 나온다. 천연 색소지만 만드는 과정에서 저절로 나와. 저절로 만들어져. 이게. 암도 일으킨다. 즉, 그렇게 보시면 되죠. 천연색소라 믿으면 안 된다. 이것도 색깔을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색깔 보는 게 제일 좋죠, 뭐. 요거, 물에 녹이면 이런 색깔을 띄는데, 물에 녹이지 말고, 가루 같은 데다 한번 섞어볼까요? 그래도 물에 들려나? 이런 하얀 가루. 이런 데 한번 섞어봐도 되겠네. 그죠? 어디 한번, 이 설탕인데, 설탕에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카라멜 색소가 액상이니까 부어도 되겠죠? 그죠? 예. 어디 한번 섞어보겠습니다. 카라멜 색소. 예. 섞어볼까요? 카라멜 색소를 설탕에 부었습니다. 붓고 섞는데 이게 섞기가 만만치 않네요. 그래서 여기에 물을 조금 부어줄게요. 물이거든요. 물을 부어주면 잘 섞입니다. 예, 물을 조금 붓고
받겠습니다. 잘 섞이죠, 그러면? 예. 이게 손으로 섞어서 잘 안 섞이는데, 그래도 색깔이 거무죽죽하게 변하죠? 그죠? 예. 예. 색깔 보이시죠? 이게 아까 하얗던 설탕이 이렇게 거무죽죽하게 변했네요? 이것도 많이 보신 색깔 아닙니까? 뭡니까, 이거? 흑설탕 맞습니까? 어? 흑설탕에 색소가 들어가요? 어, 그래요? 어디 한번 볼까요? 흑설탕. 흑설탕 원재료명이라 쓰는 거 있죠? 원당하고 카라멜이 뭐야? 이게 카라멜 색소예요. 암 발암 물질이 들어있는 카라멜 색소. 하얗게 하기 위해서도 소스 그거 있죠. 뭐? 하얗게 설탕을 표백. 위해서 표백하죠. 표백은 안 합니다. 설탕은. 이건 표백은 안 하고 정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얗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나아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실까요? 설탕 나쁘다 그래서 우리는 설탕 쓸 일이 있으면은. 흑설탕을 씁니다. 잘 아시나요? 네. 천만의 말씀. 이것도 정제당이에요. 정제설탕이에요. 색깔이 왜 이렇게 하냐, 까마냐. 색소가 들어가 있어요. 해로운 색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더 나쁩니다. 이런 설탕 쓰느니 차라리 백설탕을 드십시오. 백설탕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러면 어떤 설탕을 먹어야 되느냐? 그것도 이따가 얘기해 보시자고.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예. 예. 그러니까. 요것만 조금 보시면은 안다고.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어떤 회사 흑설탕을 봤더니 요렇게 표기가 돼 있었는데 싹 바뀌었어. 어떤 거는 어떤 거 이렇게 바뀌었어. 요렇게 여기 보니까 카라멜이 없네. 어, 이건 색소 안 썼나 보다. 어, 이거는 제대로 만든 흑설탕인가 보다. 봤더니 여기 흑당이 뭐야? 이거 요 속에 카라멜 색소가 숨어 있어요. 지금 첨가물 규정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다가 색소하고 뭐하고 섞어서 넣으면은 그 색소 표기 안 해도 돼. 그런 규정이 있어요. 아주 대단히 편리한 규정이에요. 요 속에 색소가 숨어 있다. 눈가리가 아웅 하는 겁니다. 예. 예. 요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죠?